쓸모없는 무언은 없어. 절 우습게 본다면 큰 코다 칩. 쓸모없는 무언은 없어. 영혼사가 무능력할 뿐이지. 호천망치라니! 호천종의 전용 무혼이자 최고의 강습형 무혼 중에 하나인 호천망치! 설마... 넌 선천적으로 극한의 영혼력을 가지고 있어. 슈렉학원은 괴물학원을 뜻하지. 슈렉학원에서는 일반인을 제외한 괴물만 모집해. 소울링은 영혼사 실력의 상징이야. 소울링이 많을수록, 소울링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실력이 강해. 영혼 스킬을 흡수하면 사냥 효율성이 증가돼요. 터치하여 보상을 수령하세요. 그때 3위는 겨우 두 개의 소울링으로 나랑 싸웠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 너도 날 실망시키지 말길. 잘하네! 너한테서 슈렉 7괴물의 그림자가 보여! 계속하여 무혼 진급단을 획득하세요! 계속하여 무혼 진급단을 획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무라고 해요. 무는 춤출 무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실장입니다. 신입들은 실력을 보여줘야 하니
저랑 겨뤄볼까요? 네, 저야 좋죠. 제 무호는 토끼예요. 짱 귀엽죠? 당신의 무호는요? 이럴 리가, 내 목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기숙사의 큰 누님이 되어주세요. 100살도 안 되는 저승늑대들이 감히 나를 방해하다니! 터치하여 보상을 수령하세요. 소울링 두 개 장착으로 전투력이 배가 되었어요. 터치하여 이동하세요. 만다라 뱀이라니! 10년 묵은 만다라 뱀이라면 싸워볼 만한데... 100년이 넘어간다면 당장 도망쳐!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주신 단검으로 그 뱀을 찔러 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후회해도 안 늦어. 너 정도는 내가 충분히 상대해 주지. 만약 네가 지면 이름을 무용으로 바꿔야겠네? 형편없네. 넌 이제부터 무용이야. 고학년에 싸움 좀 하는 사람 없나?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훈련으로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단련 임무는 가장 좋은 훈련 수단 중 하나야. 터치하여 이동하세요.
신우 씨. 당신 수하들이 모두 졌어. 우리 3인은 영혼력도 안 썼는데 1대1로 붙었으면 당신은 무조건 졌을 거야. 그거야 모르지. 난 11레벨 1환 전운사야. 이 학원에서 나를 이긴 사람은 없었어. 잘 됐네. 난 11레벨 1환 기운사거든. 첫 소울링은 100년 소울링이고. 그럴 리가 없어. 100년 소울링? 정말 학생 맞아? 소진우, 무호는 늑대이고 11레벨 1환의 전원사입니다. 졌다는 걸 인정했으면 약속한 대로 소무를 학원의 큰 누님으로 모시지. 이것들 그... 학원 시련을 통과해 경험치를 획득하세요.